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읍 부동산랜드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오늘은 해남 송지면에 있는 임야 매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송월이 송정마을 해관이 있고 해태수산 안골에 있는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바다가 보이는 임야 매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해남 송지면 소재지에서 땅끝으로 가는 땅끝 해안로 도로에서 해태의 수산이 있는 송정마을 버스 승강장에서 좌회전 약 350여 미터 위치에 있는 토지가 되겠고, 지금 보시는 도로가 바로 땅끝 해변로에 지금 송정마을 앞에 있는 그러한 버스 승강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바로 좌회전하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노란색 도로와 적색 도로 부분으로 두 도로로 진입이 가능한 토지가 되겠고, 지금 노란색 해변로 길로 지금 가시면은 본 토지의 근접에 있고, 적색 부분에 있는 시멘트 구거변 도로는 바로 접촉이 되어 있는, 임야에 접촉이 되어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로부터 약 3천여 평에는 보전관리지역, 나머지는 농림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토지에 되겠고, 바로 앞바다가 보이는 위치에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되겠고, 지금 보시는 묘지는 지금 타인의 묘적으로서 배제된 지역이 되겠고, 타원형 부분이 중심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이 그 토지의 지형도의 두 필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 적색 부분이 보전관리지역, 청색 부분이 농림지역, 하얀 점이 있는 부분이 묘적의 1, 2, 3, 4번이 되겠습니다. 타임 묘지의 이치도가 되겠습니다. 토지 두 필지 안에 아래쪽에 지금 타인의 동그라미 표가 되겠고, 바로 동그라미 묘지 위치 확대된 모습의 경계라인 입구 쪽에 있고, 도랑과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의 경계라인이 되겠고, 바로 하얀 선이 진입도로와 지금 노란 선은 구거변 도로가 되겠습니다. 땅끝 해변 해안로에 지금 도로의 2차선의 모습이 되겠고, 바로 이곳의 송정마을 앞에 버스 승강장의 그런 모습이 되겠고, 바로 건너편에는 청우 물산에 있는 곳에서 바로 해태 수산 앞쪽에 좌회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 좌회전에서 350m 땅끝 해안길에 지금 접해진 타원형 부근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해남 송지면 소재지에서 땅끝한 구간 해안도로인 땅끝 해안로에 송정마을 해태수산에서 좌회전 350여 미터 위치에 앞바다가 보이는 도로가 접한 두 필지, 임야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 산지, 준보전산지, 소하천 정비구역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정경도를 여러 각도에서 안내해드리겠고, 지금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의 중심부가 되겠고, 우측에 지금 묘지터는 약 200여 평 타인의 소유로서 도면상에 표시된 위치가 되겠고, 이곳에 그 구거변 도로로 신설된 도로 끝자락에서 경계라인으로서 진입이 가능한 그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도로의 토지의 경사도는 약 15도에서 20도, 또 25도 정도에 되는 경사가 완만한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총 면적은 두 필지 16,161평,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서 노란색
하천변 도로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방금 보셨던 창고가 있는 부분에서 하천을 따라서 지금 시멘트 포장 도로가 되어 있는 모습을 정비된 모습을 보고 계시고 지금 이 도로 끝자락에 다리가 지금 보시는 다리가 바로 경계 라인이 되겠습니다. 바로 다리 끝자락 지점으로 연결되는 경계선으로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본 임야 중에서 청색 부분은 농림지역, 적색 부분은 보전관리지역, 흰색 내필지는 타인의 묘적 1, 2, 3, 4번으로 되어 있으며 현 상태에서 매매가 가능하겠고 신설된 구고변의 시멘트 도로에 진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임야의 개요로는 임야 개요 표고는 백고지 방향 북서 경사도 15, 20 대표수용 곰솔 나무지름 18, 30 나무라인 31, 40 율패도 70% 수확 벌채가 가능한 지역의 임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전관리지역에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의 건축시에는 건폐율이 20% 이하 용적률은 50% 이상 80% 이내이지만은 군 조례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야의 추천 용도로는 임업용 산지, 전원주택지를 개발하시거나 가족묘지 조성, 종교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고 경사다고 안말하는 그러한 임야가 되겠습니다. 법통편으로는 송월이 송종마을 앞 버스 승강장에서 하차 해태수산 옆길에 땅끝 해안길로 진입한 약 350m 지점에 우측에 있는 두필지 임야고 입구에 있는 묘지는 이장이 불가한 묘적이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묘지 위치는 측량해야 알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후 매매 가격으로는 본 부동산에 관심이 계신 분은 전화 및 문자를 주시면 부동산에 관한 상세한 정보나 즉 지번 및 매매 가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지역 정서상 금액 표기를 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기회에 경사도가 완만하며 마을 부근에 있어서 또 앞에 바다야 조망권이 확 트여 있는 임야를 구입하셔서 개발을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올 한 해 동안도 다양한 양질의 부동산을 엄선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또는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면은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 Rise from the ashes, from the anger, from the war.